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목사님은 여름이 좋으세요, 겨울이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이 각각의 그 장점들이 있어서 선뜻 뭐 저는 여름이 좋습니다, 겨울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름은 낮이 길고 밤이 짧다는 그 점만 고려해서 답을 한다면 저는 뭐 단연코 여름이 좋습니다. 겨울에 이제 우리가 아침 7시 예배다 보니까요, 이제 아침에 그 교회를 향해서 집을 나서면은 캄캄한 그 밤이 안 그래도 이제 막 추워서 움츠려드는데 너무 그건 좀 싫어 마음이.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여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느 3월 말뭐요 어간으로 가면은 어느 순간에 제가 교회 가려고 아침에 주일날 문을 나서는데 환하게 밝아지는 그 지점이 1년에서 제가 기다리는 그몇안 되는 날 중에 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낮이 길기 때문에 여름이 좋은데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그럼 우리 목사님은 하지를 되게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동지가 좋습니다. 그 모순 아닙니까? 아니, 그 낮이 긴걸 좋아한다면서 1년에 낮이 가장 짧은 동지를 좋아한다는 건 모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년에 동지가 또 가장 좋은 날 중에 한 날이에요. 왜냐하니까 비록 그때가 1년 중 가장 짧은 날이기는 하지만 낮이 그때부터 낮이 길어지는 스타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동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이번 동지 날에도 막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길어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이 기다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 3월 말 정도가 되면 또 환희의 날이 와요. 이게 그냥 서서히도 아니에요. 어느 날 아침에 교회, 말씀 전하러 교회 가려고 문을 딱 열고 났으면 환하게 밝아진 어떤 지점이 있거든요. 그게 기다리는 그것들이 좋아서 이게 저에게 좀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집을 나서면서 이제 주일 아침에 이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이 기다림의 유익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알렉산드르 뒤마라는 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단두 단어, 기다림과 희망으로 집약된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 생각하고요. 이게 기독교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저 막 은혜 받고 현찰 받아가서 그거를 현재 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건 기다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가져다 주는 소망.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희망은 인간을 시들게 하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제가 하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록 이 하지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이지만, 그러고는 이제 점점 원하지 않는 그런 낮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그거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결핍이 있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직 잘 응답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 모든 건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살만하고,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에 어떤 그 소망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제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고통당하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하던 그 이웃 나라들을 멸하시는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요. 그들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그들의 힘들 마음 속에 뭘 심어줍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기다림의 기쁨을 계속 전하고 계시는 게 그게 구약에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되거든요. 반복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사야서가 그 심판에 대한 경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그 무게만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면은 죄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한 줄거리와 또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 교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희망의 메시지의 가장 정점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사야 7장 14절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는 뭐 익숙해서 새로울 게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그 강대국들 틈에 끼어가지고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다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가슴 벅차게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아수르를 위시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 국가들의 그 강팍한 움직임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그 책 한 권을 구입했는데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쓴 베들레헴 그날 밤 이런 아주 얇은 그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구입한 이유는 딱 하나고요. 뭐 책을 쭉 봤을 때 사실 뭐 좀 평이했어요. 그러나 책값이 하나도 안 아까웠던 건 이 책 부제 때문이에요. 부제.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사랑이 태어나고 희망이 다가오다. 그래서 제가 그 손으로 이렇게 집기에 좋은 문고판 책이기 때문에요. 이번 12월 달에 이 책을 가까이 가지고 다니면서, 야,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이것만큼 정말 액기스를 담아 표현한 게 이게 또 있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태어나고 희망이 다가오다. 이번 성탄절날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이 태어나고 희망이 다가오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그분을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져다 주는가 이거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 12월 달에는 저의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다. 정말 한번 옛날로 딱 한 번만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왜냐하니까 그때는요 너무 가난했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뭐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당시로 그 대한민국을 영향을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의 유일한 곳이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이 학기가 되면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12월 24일 날 교회마다 이제 문화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공연할 때 연극이 꼭 동원하는데 저는 놀랍게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연극에 제가 한 번도 탈락돼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연극에 제가 다 발탁이 됐는데 주인공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극이라는 게 뭐 대사가 좀 간단했습니다. 제가 맡은 배역이 이제 그 술 취한 행인 2
뭐 이제 이런 걸 맡아가지고 이제 그냥 뭐 대사도 없습니다. 그냥 비틀비틀 걸어다가 무대 중앙에서 취한다 그러고 넘어지는 게 다예요. 근데 이거 하나를 하려고요. 거의 한 10월 말부터 매일 교회 와서 연습을 하는데요. 배역이 짧은 거에 대해서 저는 섭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같이 모여서 깔깔거리고 친구들하고 크리스마스 얘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연습을 마치면 이렇게 정말 엑스트라 같은 배역을 맡은 전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공평하게 눈깔 사탕 세 알씩을 친구들에게 다 또 저에게 선물로 주는 이게 너무 기다려져서 2학기 내내 크리스마스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이제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친구들하고 그 중등부 한 4, 50명 모이던 거기에 둥글게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또 여학생들하고 선물 교환하고 그렇게 놀고 있으면은 이제 여전도에 그 어머니가 또 오세요. 그래서 얘들아 국밥 먹어야 된다. 국밥 먹으러 와라. 새벽 3시에 그 뜨거운 국밥 먹고 그리고 이제 새벽송 돌면은요.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왜? 과자를 얻는 날이니까. 이렇게 큰 보자기를 들고 다니면 이제 새벽송 그게 참 그때를 생각하면 보통 그 국민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4시에 막 이 노래를 불러서 잠을 깨우고 하는데 제가 새벽송 그 긴 거의 한 10년 이상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요 새벽송 한다고 시끄럽다고 나와가지고 항의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다 그거를 종교가 달라도 다 그거를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 그때는 참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별똥별이 쏟아져 내리는 그 새벽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새벽송도 또 기다림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찬양을 불러드리면 꼭 이제 그 성도님이 나오셔서 과자를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큰 보자기에 이제 과자를 다 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대부분이 불량품이었습니다. 그 리어카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새벽송을 다 마치면 7시에 모여가지고 이거 과자 나누는데 거의 뭐 불꽃이 튑니다. 내 몫을 적게 줄까봐. 막 불을 켜고 지켜보고 그렇게 이제 과자 받아가지고 이게 모든 과자를 다 뒤섞어가지고 나누니까 요즘 애들 이거 먹으라 그러면은 갖다 버리세요 그럴 거예요. 그 과자를 집에 갖다 놓고 아껴 먹어서 한 일주일 이상을 그렇게 먹었던 그 추억이 너무 이번에 제가 12월 달이 되면서 그 추억이 마음에 그리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의 오류,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렸지만 놀라운 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의 어린 시절에 성탄절에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뭐 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게임하고 놀고 국밥 먹고 새벽송 돌아 과자 얻고 이게 좋은 거지 뭐 주인공이 뭐 누군지 뭐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야 크리스마스 기분이 안 난다 아니 캐롤이 이렇게 하나도 안 들리나 그러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바람직해 간다는 생각도 들어요. 백화점마다 그렇게 화려하게 펼쳐대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요 진짜 기다려야 하는 걸 기다리는 것을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걸 제대로 사모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왔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은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진짜 사모해야 되는 두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탄절에 사모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의 다스림이에요. 주님의 다스림을 사모해야 되는 게 그게 성탄절이다. 자 오늘 본문 9장 6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나오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말하는 정사는 뭐 정치적인 일 또 다스리는 일, 뭐 치리하는 일 이걸 이제 정사를 메었다라고 표현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사는 왕권을 말하는 왕권. 지금 여기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예언하는 게 뭐냐? 그분이 오시는데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늘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신가?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이 보좌에 왕이신 그분이 좌정하고 계시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요즘 제가 정독하면서 읽는 책이 있는데요, 김상근 교수님이 쓴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아포리아 시대의 인문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포리아란 거는 철학 용어의 하나인데요, 해결 방도를 찾을 수 없는 난관의 상태, 이게 아포리아의 상태라고 제가 그 지식백과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아포리아도 같은 개념이에요. 아포리아가 뭐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 이게 아포리아의 상태래요. 그리고 길 없음의 상태이자 출구 없음의 상태, 이게 아포리아래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는 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 이게 아포리아래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저자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아포리아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길 없음의 상황에 내몰려 있는 상태,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할 때는요, 뭐 대충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한 근거와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그렇게 조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이분이 쓴 글 내용을 한번 일부러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곤궁한 시대를 버티게 해주던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살이가 점점 더 힘들고, 그리고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를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살이가 점점 더 힘들고 젊은이들 사이에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진정한 리더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인 리더십의 부재야말로 우리 시대의 질곡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틀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상태, 길 없음의 상태, 아포리아의 상태라가 되어버렸는데 그 원인이 뭐냐? 지도자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자가 이런 권면을 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남들보다 빨리 노를 젓기 위해, 남들보다 먼저 목적한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노를 저어왔습니다. 앞을 향해서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우리들에게 숙였던 고개를 들고 젓고 있는 노를 내려놓고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요구합니다. 북극성은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의 좌표는 어느 곳인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 시대가 아프리아 상태인데, 지금 이 시대가 혼미하고 뭐가 진리고 뭐가 잘못된 길이고 뭐가 가야 되는 길인지가 지금 이게 규명이 잘 안 되는데 열심히 노저어가지고 목적지만 달리면 뭐 하느냐? 먼저 열심히 노젓기 전에 그 땅만 쳐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북극성을 보라는 거예요. 북극성이 뭡니까?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인생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정했는지 이 점검을 먼저 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정독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포리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길 없는 상태, 출구 없음의 상태가 돼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리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혼미해지면은 이게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돼버리면은 수많은 성도님들을 아포리아의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이 책을 제가 정독하고, 최근에 우리 분리 개척에 나간 29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어. 이 책도 제가 소개하고 정동함을 같이 읽자. 그래서 29교회가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지도자가 각성해야 된다. 목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 아포리아의 상태를 피할 수 있다. 왜 성탄절에는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냥 앞만 보고 땀을 뻘뻘 흘며 노를 저어봐야 이게 지금 길 없는 길인데 그게 시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뭐 열심히 했는데 맨날 제자리에 맨날 안 그렇습니까? 이제 열심히 하기 전에 정말 왕으로 오신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이 좌정하고 계시는가?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신가? 나는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그분은 내 인생의 북극성이 되시는가? 그래서 내가 잠시 혼란하더라도 금방금방 내 인생은 혼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에 진짜 사모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이 감탄이 회복되고 있는가? 이 감탄의 회복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뒤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 같아요. 근데 맨 앞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여기 맨 앞에 나오는 기묘자 이게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펠레는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것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wonderful 이렇게 그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wonderful이라는 건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감탄사 아닙니까? 조금 가슴이 벅차고 감탄이 일어나면은 그들 입에서 막 그냥 막 계속 나오는 게 뭐 wonderful, beautiful, beautiful, wonderful.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의 속성을 묘사하는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기묘자 그리고 콤마하고 모사라 했는데 이게 썩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이 기묘자와 모사 사이에 콤마가 있으면 안 돼요. 왜? 이게 한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기묘자라 콤마 모사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길 없는 상태, 혼미한 상태, 아포리아의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지도를 받지 않고는 목회도 못합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지 않고는 우리 자녀 교육 어려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가장 먼저 묘사하는 것이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요즘에 제가 그 꺼내놓고 다시 이렇게 이제 가볍게 읽는 책이 또 있는데요. 그 책은 도끼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카피라이트예요. 유명한 광고 그 문구를 많이 만든 분입니다.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카피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에너지다. 그리고 또 혁신을 혁신하다 이런 히트 문구를 만든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 감탄과 관련된 내용이 꽤 많은 겁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 굉장히 제가 이걸 메모해놓고 묵상을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것이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것이라. 이게 왜 중요한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식이 많은 친구들보다 감동을 잘 받는 친구들이 일을 더 잘합니다. 감동을 잘 받는다는 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나뭇잎 하나에도 감탄하고 음악 하나 들으면서도 정말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런 친구들이 일도 잘하고 인생이 풍요롭죠. 감탄을 잘하는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20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를 거쳐간 굉장히 많은 부교역자들을 제가 관찰하면서 제가 이분의 말에 100% 동의를 해요. 누가 목회를 잘하느냐? 감탄을 잘하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감동을 잘 받는, 감사가 잘 흘러나오는 그분이 신방을 가면 꼭 그 성도를 감탄하게 만들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본인이 메말랐는데, 본인이 감동이 없는데, 본인이 그저 뭐 신방 가야 되니까 가는데 거기서 무슨 감탄이 전수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29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교역자들 만날 때마다 저는 별명이 있는데 공포의 반복이에요. 엄청 반복을 많이 하거든요. 감탄을 해보게라, 감사를 해보게라. 나한테 선물 갖다 주려 그러지 말고 나한테 주는 마음으로 작은 거 하나라도 성도님들한테 한번 줘봐라. 성도님께 한번 드려보면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섬기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해보면 알 것이다. 일반 성도님들에게 제가 뭐 짜장면 한 그릇, 그 뭐 설렁탕 한 그릇 사드려도 얼마나 감탄을 합니까? 아싸, 담임 목사님한테 나 밥 처음으로 얻어먹었다. 아싸, 일기장에 써야지. 막 이런 분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에게 직업병이 뭐예요? 늘 그 자주 그렇게 대접을 받다가 보니까 뭐 갈비를 사다 줘도 뭐 시큰둥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우리는 대접받지 말고 어쩌다가 대접 한번 받으면 막 아싸, 신방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설렁탕 사드렸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면 다음부터 절대 사주지 마세요. 그래도 뭐 설렁탕 한 그릇 사주고도 막 아싸, 일기장에 써야지. 내가 집사님 언젠가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감탄이 있는 사람이 목회도 잘해요. 감탄이 있는 사람이 모든 자기 맡은 이분 카피라이트를 보니까 자기가 그 직원들을 보니까 감동이 있고 감탄이 있는 그 사람이 일도 잘하더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창의력이라는 건 무심히 보지 않고 경탄하면서 보는 것이죠.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자두를 보고 수박을 보고 사과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창의적이라고요? 사과 하나를 보고도 감동하는 거예요. 자두 하나를 보고도 감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김정은 교수님이 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 책도 마찬가지.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건 우리 인간은 감탄하려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분이 강조하는 건 이 감탄이라는 건 인간만의 욕구라는 거예요. 감탄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돼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너무 인간 친화적이고 좋은데 하나를 못해요. 감탄을 못해요. 어쩌다가 이제 삼겹살을 구우면 막 옆에 와서 막 신음소리를 내고 강아지 진짜 웃겨요. 막 침도 삼켜요. 삼겹살 먹고 있어 옆에서 막 침을 막 삼키면서 그래서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 그래서 그 참 피 같은 그 고기 한 점을 안 먹고 넘겨주면요. 이게 끝이에요. 쉽지도 않아요. 그럼 그 다음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아, 이놈아, 네가 이래서 네가 개지. 조금만 감탄하고 조금만 고마워하고 그러면 내가 계속 줄 텐데. 아, 이건 내가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지만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결정적인 게 감탄할 줄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안 되는 겁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저는 원망스러워요. 아까 그 책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하는 거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동 없이 외워라 그냥. 태정태세 문단세. 여기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학 보내느라고 감동을 죽여버리는 게 가슴 아픈 우리나라 자녀 교육 아닙니까? 제가 7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이런 말을 꽤 하셨어. 여학생들 보고 참 좋을 때다, 쟤들은 날아가는 새만 봐도 깔깔깔깔 웃음을 터뜨리는 세대라고. 우리 가난했지만요, 참 옷도 뭐 그냥 뭐 낡은 거 입고 보잘 거 없었지만, 그리고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뭐 샤워를 뭐 자주 못해서 냄새는 날지 몰라도 그때는 감탄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 온돌방에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한 방에 그 불편하게 생각 안 하고 뭐 형하고 누나하고 같이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 책 내용을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충족되지 않는 감탄의 욕구는 욕구 좌절이 된다. 욕구 좌절은 심리학적으로 뒤집어져 분노가 된다. 적개심이 되고 공격성이 된다. 모두들 어디 한번 건들기만 해봐라 하는 표정으로 거리를 헤맨다. 내 삶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다. 정치가 개판이어서가 아니다. 이 감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문화적, 예술적, 그 다음 보세요, 종교적 체험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날아가는 새만 보고도 웃음이 그치지 않아가지고 감탄하며 웃던 이런 순간이 여러분 지난 365일 동안에 몇 번이나 있었냐고요. 그 책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의 기준은 아주 간단하다. 도대체 하루에 몇 번 감탄하는가이다. 사회적 지위나 부의 여부와 상관없다.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어떠한 감탄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울분공화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유를 찾으셨죠? 그리고 대안도 찾으셨죠? 어떻게 하면 이 울분공화국 점점 분노의 악순환이 쌓여가는 이것으로 벗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기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기묘자 되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안에 울분이 있는 그 자리가 감탄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 지쳐 있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제 이 책에 대해 서평을 썼는데 여자분 같아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나는 아무리 멋진 경치를 보아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 나중에는 내 삶 전체가 그저 의무감으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감동하는 척하며 살았던 것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없는 삶, 그것은 수동적인 삶이었다. 저는 이런 일련의 내용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 인물 하나의 기뻐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그 다음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거지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거지가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감탄을 경험했습니다. 왜 경험했습니까? 왜 경험하게 됐습니까? 기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 9절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평생을 감탄 없이 살아가던 이 거지에게 기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 거지를 보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영향력이 있는 자리가 그 사람을 영향력 있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면의 기묘자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인생의 감탄이 회복이 될 때, 기뻐 춤을 추는 감격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탄의 삶을 산 인물이 구약의 다윗 아닙니까?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14절을 보세요 14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는 기막히게 감탄스럽다 영어로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화면으로 좀 자막으로 띄워달라 그랬는데요 영어로 이렇습니다 I am awesomely wonderful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을 기막히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묘사합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겉으로 보기에도 기막히게 아름다웠겠지만 다윗은 목동 아닙니까 목동 평생 그렇게 그 권력자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자기 인생에 대하여 나는 울분이 많아 나는 상처가 많아 니들도 나만큼 상처를 겪어보면 나한테 다른 말 하지 못해 나는 세상은 나 울분으로 가득 차 있어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I am awesomely wonderful 나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인생이야 내 인생이 이 감탄을 해보는 사람 시편 8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감탄해 경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탄하니까 바로 그 다음 3절에 이런 영향을 그가 받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아까 말씀을 하자면 아임 awesomely wonderful이에요 비록 양 지키느라고 밤을 새워야 되는 3D 업종에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쏟아지는 별빛과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감탄하니까 내 인생이 감탄이 나오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GK 체스터턴이 했던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다 부족한 것은 감탄이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 오래 기다린 날이에요 가평 우리 마을을 공개하는 날이에요 오래 기다렸고 하나님이 또 이거를 계속 허가와 이런 걸 딜레이 시켜가지고 수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오늘이 오픈하는 날이에요 너무 마음이 흥분이 돼요 이제 화면으로 짜잔 보시겠습니다 저게 가평 우리 마을이고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가평 우리 마을이에요 유럽의 한 지역처럼 또 그 다음 눈 온 사진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또 사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세요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설교하다가 감탄하는 성도를 오늘 처음 만나봤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가평 우리 마을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건축이 가능했던 것은요 강병근 교수님이라고요 이분이 그 지금은 유명한 명소가 됐잖아요 뿌띠 프랑스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교수님의 그 감탄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사진 찍고 체크하고 점검했던 걸 가평 우리 마을에다가 재능 기부 한 푼 보상 바라지 않으시고 그렇게 근 설계를 해주시고 수년 동안을 매주마다 한 번씩 거기를 가서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 설계하신 한 교수님의 감탄이 이제 앞으로 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제가 가평우리말 이제 거기에 사진이 좀 더 나와 있고 또 부탁의 글이 좀 있습니다. 그거 꼭 들어가 보시는데요, 이제 여러분 가평우리마을이 진짜 환대의 집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이 삶이 찌들려가지고 감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감탄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200분대에서 우리 장애인 엄마들, 또 뭐 미사리교회 사모님들, 또 사회 약자들, 미혼모들, 이런 사람들을 거기 초대해서 감탄을 회복시켜주는 공간을 만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도움을 청합니다.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지친 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환대를 맛보게 드릴까?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년 하반기에 가평 우리 마을이 오픈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성탄절 왕으로 오신 그분, 내 마음의 왕좌에 그분을 모셔다 드리는 성도들이, 뭐 많은 성도들이 모인,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탄절에는 그 기묘자 되신 주님을 모신 자들에게 잃어버린 감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셔서, 이제 오늘 성탄절 헌금 꿈 넘어 꿈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봤잖아요. 이제 올 3월까지 11교회, 이제 이 교회들에게 우리가 한 4억 원씩 44억의 예산을 가지고 후원해 드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권별로 대한민국 전체를 다 어우르기를 원해요. 충청도권, 전라도권, 경상도권, 강원도권, 제주도권, 그 지역지역마다 그 지역의 교회들하고 연대를 해서 이제 정말 감탄을 잃어버린 목사님들, 감탄을 잃어버린 교회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할 텐데, 오늘 우리가 드릴 헌금이 그 일의 시드머니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이 헌금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도구로 쓰였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성탄절은 그리워할 걸 그리워하고 품어야 될 걸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포리아 상태라고 길이 막혀버렸고 지도자가 없는 이 상황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문가 학자들이 탄식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주님 왕으로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 삶의 왕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묘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감탄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감탄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9개와 더불어서 같이 꿈을 꾸며 아버지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되어서 5천명을 먹이고도 남는 주님의 기적의 감탄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 헌금, 성탄 헌금을 드릴 텐데요, 헌금하는 동안에 우리 홍아영 집사님, 정선화 집사님, 그리고 반주로 우리 임채원 자매가 수고해 주실 텐데, 이 특송을 들으시면서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
밤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네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서아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당연히 알지.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잖아. 맞아.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를까? 잠깐 잠깐 우리 성도님들이랑 부르는 건 어때? 좋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준비되셨나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어? 뭐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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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계속해서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더 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성탄의 기쁨을 맞아서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 구주나심을 또 감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1, 2, 3 hey!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차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경배하리 할렐루야 주님 말을 경배하리 주님 말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시 자 할렐루야 오 영광과 영광의 왕 오 왕께 우리 한 번 더 베들레헴 나신 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해 오 영광과 영광의 왕 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들레헴 나신 주님 찬양해 오호 영광 받을 왕의 왕 오호 왕께 찬양하라 hey, 할렐루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함성과 박수를 주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나신 날 이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과 또 우리 어른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어우러져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감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쁜 날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지도자가 없어, 리더가 없어, 너무나 참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데, 이제 하나님, 참 지도자 대신, 참 리더 대신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깔아앉아 있고 감탄이 나올 일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탄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번 성탄절의 기쁨을 가지고 또 맞이하는 내년 한 해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점점점점 해가 길어지듯이 점점점점 감탄이 더 확장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